칸나버로 무어, 무어가 나, 무어가 나요. 확실히 제가 얘기할게요. 제가 칸나버로 무어 둘 다 쓰는데, 무어가 좋습니다. 자, 잠깐, EA Sports. It's in the game. Spearhead. 자, 2억씩 해도 돼. 안 되는 게 어딨어. 안 되면 되게 해야지. 자, 최군 대리 마블까지 돌려줍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자, 최군 대리 맡기면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돈만 내면 돼요, 돈만. 그게 최군 대리 장점이지. 자, 잠깐만. 2차 미번이, 자, 제가 또 썩스케 전문이죠. 자, 썩스케, 스케에 대해서는 내가 갑이지. 자, 썩스케는 저한테 맡겨주세요. 자, 최군 대리 아직도 당연히 하죠. 최군 대리 한 달에 한 9만원 정도 하나요, 지금? 한번 보고 올까, 얼마인지? 자, 최군 대리. 자, 홈페이지 가면 최군 대리 있죠? 자, 최군 대리. 자, 진행 중인 이벤트. 자, 9월, 이벤트. 오늘이 9월, 내일이 9월 1일이죠? 9월 1일부터 맡기면, 92,400원이네요. 92,400원. 이번에 대리하면 아마 개이득이 아닐까 싶어요. 개이득. 항상 개이득이 아닌 적은 참고로 없긴 했었어요. 자, 스쿼드는 5억 이상이고. 아까 누구 강화한다는 사람 있는데 어떻게 되지? 아, 소리 크게 못 들어? 괜찮아. 눈만 봐. 자, 여리형 광팬. 멋진 닉네임이에요. 고마워요, 샤샤님. 여리형 광팬이 샤샤님이야? 다른 사람 아니야? 자, 돈은 6억 3천 있네. 팀 볼게요. 자, 1억 6천짜리 팀이 있는데. 아, 얘네도 후보로서. 뭐야, 이거. 발데스, 에브라. 기속 선수도 지금 갖고 있는 건가? 자, 마음이 아프네. 안 팔리는 선수 같은데, 왠지 느낌이. 슈슈는 팔릴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이 선수들은 그냥 냅둘게요. 니들이 알아서 해. 자, 그러면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어폰 잃어버렸어? 오케이. 자, 그럼 썩스케. 자, 말은 썩스케라고 하지만, 실제로 써보면, 오지든 팀, 월클은 갈 수 있는 그런 팀으로 짜드릴게요. 날 믿어, 날 믿어.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자, 6억 스페셜 캠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6억 스페셜, 생일. 자, 생일빵, 스케 스쿼드. 자, 다시 한 번, 자, 생일 축하드리고요. 자, 맞아. 자, 여리형 샤샤님, 생일 축하합니다. 자, 생축. 아재라서 뭐 어떻게 더 이상 축하해야 될지 모르겠어. 몇 가지가 나의 최선입니다. 자, 최선을 다한 거야. 나름대로 6억 3,400. 더 이상은 못하겠어. 자, 그럼 한 명에 한 명에 5천만 정도로, 5천만 정도로 해서 가봅시다. 자. 자, 골키퍼는 좋은 선수가 많죠. 다들 감사. 자, 우리 오랜만에 부폰으로 갑시다. 부폰. 자, 좋은 선수가 많지만 노이어도 좋지만 부폰이 좋죠. 부폰이 저기 뭐야? 반응 속도 같은 게 좋아. 그렇죠? 반응 속도 4나 높고 그다음 일반 반응 속도 노이어가 좋네. 아, 이렇게 보니까 또 노이어가 땡기네. 아, 이분 실력 한번 보고 오자. 자, 이분 실력 한번 보고 오고. 자, 여리형 샤샤디 생일이에요. 자, 통상 기록 보면은 세미 프로. 아, 동장도 못 갔어. 자, 이분은 그럼 동장만 가도 성공이네. 자, 스타일을 보면은 매니저만 했고, 좀 하는데? 공격력도 되는데? 수비가 안 됐고. 공격을 좀 하긴 하네. 이분은 좀만 가다듬으면 될 것 같은데. 아, 노이어 8000이야? 멀던 안 쓰면 부폰이 질린데. 아, 멀던 어떡하지? 아, 신보성님 생일 축하하고. 아. 아, 노이어 부폰. 아, 이게 선택의 카시아스가 아까 카시아스? 8000. 부폰.
아이 뭐 노이어 가자. 에 모르겠다. 자 노이어 갈게요. 노이어. 자 노이어 8000. 아 모르겠다. 자 월배 노이어. 자 당연히 어 프로 신보석 아니고요. 당연히 아니겠지. 자 노이어 가고요. 자 센터백 두 개 추천해 주세요. 자 지금 여리형의 포메이션 바꿨죠? 자 자 얘 잠깐만 지금 어 여리형의 뉴 저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 수비 라인 어 요거 바꾸자. 자 수비 라인 좀 바꿀게요. 자 좀 끌어올리고 잠깐만 얘를 잠깐만 아 헷갈려. 자 얘네들을 자 여기까지 아니다 씨 여기까지 끌어올리자. 끌어올리고 어. 자 좀 바꾸자. 어. 좋아 좋아. 잠깐만 엑셀 정리 좀 할게. 엑셀 정리. 자 칸이 달라졌기 때문에 엑셀 또 변화를 줘야죠. 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9억 스쿼드는 거시기 한데 어, 9억 스쿼드는 거시기 하고 어. 자 왜냐면 6억 스쿼드나 9억 스쿼드나 뭐 그게 그거기 때문에 어 좀 그래요. 어. 내일 주세요. 내일 어, 내일하고 자 그럼 팀짜로 가겠습니다. 자 지금 쓸 수 있는 선수가 별로 없어. 어, 루이스, 최진철, 어, 좋구요. 티실. 아, 돈이 없지, 돈이. 일단, 최진철은 써야 될 것 같고, 최진철. 최진철은 써보면요. 겁나 느려요. 어, 느린 거 빼고는 좋구요. 2천만. 자, 최진철 2천만. 자, 그 다음에, 루이스를, 어, 여기다 쓸게. 자, 루이스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 아, 위로 올릴까? 여기다 루이스 쓰자. 자, 여기다 루이스 쓰고. 자 여기는 김태형이나 어 티실인데 요거는 이따가 돈 보고. 자 루이스는 상당히 좋죠. 루이스는 무조건 써야 되는 어 스페셜 케미가 아닌가 싶어. 너무 좋죠. 7400 7400자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왼쪽 있죠. 오른쪽 왼쪽. 자 오른쪽 왼쪽은 우린 돈이 없기 때문에 자 돈이 없기 때문에 어 우린 돈이 없기 때문에 자 실 티실 얼마지? 라모스는 얼마지? 라모스 요즘 얼마인거야? 어 시우바 8000밖에 안해? 자 라모스 자 라모스 7000 어 라모스 싸네. 라모스를 민첩 좋네. 라모스를 저기다 써도 되겠는데 어, 자 고민 좀 해봅시다. 가운데 수비 여기는 스위퍼예요. 스위퍼 자 여기 어 스위퍼 자 여기는 여리형이 좋게 썼던 선수 어, 돈이 없으니까 최성룡 갈게요. 이빠이 돈을 아낄게요. 이빠이 어, 최성룡 제가 전설 A 찍을 때 전혀 문제 없었어요. 최성룡 1카로 어, 전설 A 무리 없이 찍었었고요. 6배 자 이분은 월클까지만 가면 되기 때문에 어 최성룡은 점프가 좋아요. 최성룡 키가 작은데 어 보시면 점프가 82야 키 173에 82 점프가 아 점프가 90이네요. 죄송합니다. 자 점프 90 상당히 점프가 좋아. 막상 써보 아 이거는 최성룡이 2000이라도 안 썼을 거야. 이거는 내가 써봐서 알아. 여러분은 제 옛날 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저는 최성룡 데리고 전설 A 갔어. 문제 없어요. 최성룡 은근히 헤딩 잘해. 점프가 너무 좋아. 그래서 최성룡 가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팀은 왼발 할 돈이 없기 때문에 저쪽은 에보라로 가야 될 것 같아. 자 솔리트님 어서 오시고 자 아 최성룡이 싸서 가는 건 아니고 아 싸서 가는 거 맞긴 하는데 어 점프가 좋아요. 자 에브라 점프 부분 85 에브라도 좋죠. 자 에브라 6400 최성용을 쓰면 돈을 확 아낄 수 있어. 확 아낄 수 있어. 자 그런 게 장점이고요. 자 그 다음에 김태형으로 가자. 자 김태형 돈이 없으니까 김태형 자 김태형 왼발이 있어야 돼요. 왼발 하나 있어야 돼. 5000 중요한 거는 저기 뭐야 어 왼발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코너킥 올릴 놈은 있어야지. 자 그렇죠? 어. 자 그 다음에 어 여리형이 포메이션 바꿨지 참. 자 넘어가자. 자 바꿨죠. 아 바꿨지. 아이씨 다 바꿔줘야 되네. 아 이거 나중에 수정 한번 싹 해야겠는데. 자 옆에 거 긁어올게요. 자 옆에 거를 어, 여기까지 이렇게 긁어오자.
자, 6억, 6억. 스페셜 스쿼드. 한 명에 5천 정도. 존 테리 느리잖아. 존 테리 느리고. 김태형 5천이었나? 스위퍼는 민첩이 줘야 돼요. 자, 스위퍼는 민첩이 줘야 돼.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로. 아, 요것도 좀 고쳐줘야겠다. 자, 손볼, 엑셀 손볼 때가 너무 많네. 아, 이번에 완전 싹 한번 바꿔줘야겠다. 자, 자, 여기 CDM. 자, CB. 아, 뭐야. 아, 자동 전환 돼 있네. 아, 짜증나. CB라고 전화 안 되지 말라고. 됐다. 그 다음에 여기는 RB. 자, RB, LB. 됐어, 됐어. 자, 이게 됐죠. 자, 여리형 동생 어서오시고요. 자, 늦게 오신 분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수비형 미드필더 누구 쓸까? 자, 돈이 없죠? 돈이 없기 때문에, 돈을 많이 아껴줘야 됩니다. 아, 이것도 다 수정해줘야 되네. 아, 귀찮아. 자, 됐지? 자동 됐고. 을룡타 피케 좋고요. 자, 을룡타. 자, 을룡 피케 알론소. 피케는 느려. 자, 피케는 느려서 비추요. 을룡이든 민첩이 딸리고 막상 써보면 답답한 감이 뭔가 있어. 키도 그렇고. 자, 알론소, 을룡. 자, 비교 한번 갈까요? 자, 속도 알론소. 스태미너 좋네. 민첩 알론소 압도적이죠. 민첩. 자, 대인수비 압도적이지. 7이나 차이 나고. 나머지는 뭐 큰 의미 없어요. 나머지 큰 의미 없고. 시야는 또 울룡타가 좋네. 자, 참여도가 낮은 보통. 낮은 보통. 그래서 가고 싶은 건 가도 되는데 저는 알론소 한번 가볼게요. 자, 5600.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문제입니다. 진짜 문제는 여기서부터야. 자, 공격수를 누굴 쓸 것인가. 자, 이게 제일 문제죠. 자, 돈이 없어. 지금 3억에 윙하고 다 짜야 돼. 돈이 너무 없어. 야, 이거 누구누구 하죠? 아, 고민입니다. 유상철 올라운드 플레이어 인정. 발카오 최영수 안정아. 로번. 아, 고민이고요. 차돌이. 야, 6억 힘들어. 자, 저 같은 경우는 드롭바를 한번 써볼게요. 주인분 드롭바 어떤지 모르겠어. 싫으면 얘기해. 드롭바 1억천. 자, 오늘 제가 드롭바로 미친 연승하는 거 보여줬죠. 다만 저의 드롭바는 오카였다는 거. 자, 오카였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는 누구 쓰지? 최용수? 최용수도 괜찮지. 용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최용수, 황선홍, 뭐 비야 뭐 이 정도? 팔카운 너무 느리고. 루니? 아, 루니까지 그래. 루니까지. 루니. 아, 루니도 괜찮다. 루니까지 괜찮고. 아, 그러면 이천수 루니 가자. 이천수 루니 가면 딱인데. 여기는 안정환이 한 2억 할 텐데. 유상철. 아, 여기 유상철도 괜찮아. 아, 유상철 이렇게 갈까? 자, 한번 봅시다 그럼. 자, 이천수 루니부터. 자, 루니 5200. 아, 찰튼은 얼마지? 그래, 찰튼 또 보자. 찰튼 1억이네. 찰튼 좋아. 아, 찰튼은 근데 예리한 가만차기가 없네. 강력형님도 없고. 자, 그러면 이천수. 자, 이천수 2700. 이천수 뭐 속력 87, 스태미너 89, 민첩 88, 짧은 패스 86, 긴 패스 다 좋아. 자, 높은 낮음에 예리한 가마차기, 택배 크로스 기본 장착. 자, 2700. 에투싸지, 에투싸. 여기 유상철 되겠는데, 유상철? 제가 30억 스쿼드 할 때는 2천수 주전이었어. 5천만. 야, 이거 돌려가면 돈 남는다! 야, 요렇게 가는 거 어때? 자, 요렇게 가는 거 추천하고요. 자, 여기서 업그레이드를 할 거면 최성룡을 조금 업그레이드 할 수 있겠다. 최성룡 대신에 이민성 정도? 자, 이민성? 근데 난 최성룡 괜찮았어. 최용수 오카가 1억이라고? 말도 안 돼. 최용수 얼마야? 최용수 오카. 2억이네, 이거. 2억.
야, 근데 최용수 오카 괜찮은데? 민첩 83, 속력 84. 생각보다 괜찮은데? 아, 이제 시야랑 패스가 좀 딸리긴 한다. 에이, 어. 자, 마이콩, 마이콩 얼마죠? 그래, 마이콩 얼마인지 볼까? 자, 마이콩. 자, 마이콩. 1억 2천, 안 되고요. 자, 마이콩은 택도 없고. 지금 뭐, 사실상 남은 돈이 5천 밖에 없어. 이거 빼면 딱 5천이야, 딱 5천. 5천에 갈 수 있는 선수가 없어. 자, 그냥 이렇게 가. 자, 지금 그냥 이렇게 가고, 나중에, 돈 모아 후보 사세요. 자. 아우베스보다는 난 최성용이야. 여러분, 아우베스 별로야. 아우베스는, 자,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자, 아우베스는, 자, 키도 171에 점프 75야. 얘는 무조건 헤딩 털려. 자, 무조건 헤딩 털려요. 아까 최성용은 점프가 얼마였어? 90인가 그랬잖아. 최영수 써봐. 600밖에 안 하잖아. 그600 버린다고 생각하고 한번 써봐. 써보면 깜짝 놀라요. 자, 점프가 뭐가 중요하냐. 헤딩 딸 때 중요하지. 자, 제가 옛날에, 직접 썼었던 선수라, 추천할게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가겠습니다. 아우베스는 별로야. 최성용 훨씬 나아요. 써보면 알아. 자, 그러면, 그래, 아우베스는 윙이 좋고, 자, 주인분 괜찮아? 자, 자, 샤샤는 이렇게 한번 가볼까? 콜? 자, 뭐, 아쉬움이 남는 캠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내가 한번 살려볼게. 날 믿어봐. 경험치 이전권 있는지, 주인분 오 괜찮네요. 자, 좋아. 주인이 오케이 했기 때문에. 자, 갑시다. 아, 칸나버로 헤딩 잘해. 자, 칸나버로 저도 쓰고 있죠. 칸나버로 헤딩, 그렇게 안 털립니다. 키에 비해선, 굉장히 잘해요. 자, 드롭과부터 그럼 구매 들어갈게요. 나도 점프가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어. 근데 이제, 써보니까 점프 높은 게 확실히 차이가 심하더라고. 자, 유상철, 이천수. 조금 걱정도 되기는 해, 나도. 거짓말 하지 않을게요. 약간 걱정되는 부분도 있어요. 자, 이천수, 루니. 자, 이 포메이션은 수비는 강하긴 한데, 공격은 측면으로 풀어가야 되고. 자, 친구야, 밥 먹자니 어서오시고. 에브라. 아, 최진철이 좀 느리죠, 최진철. 나는 최성용보다 더 마음에 안 드는 게 최진철이야. 루이스. 근데 뭐 돈이 없으니까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자, 성용. 최성용, 갑자기 매물이 없어지네. 김태형 샀나? 김태형 안 샀죠? 김태형 안 샀지? 김태형. 자, 김태형. 자, 제가 최진철 오카를 오늘 팔았어요. 자, 최진철 오카를 쓰다가 방금 팔았어. 저는 최진철 오카 쓰다가 오늘 판 사람입니다. 몸싸움은 할만해. 문제는 이제 큐떡이나 침투하는 애들을 못 막아. 순간적으로 멈췄다가 뛰어들어가는 애들 있잖아. 큐부스터 같은 거 순간적으로 쓸 때, 그때 완전 못 따라갑니다. 최진철. 그때 순간 가속도는 좋은데 최고속도가 낮아가지고 못 따라가. 물론 이제 그 정도 가격에는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그건 감안해야죠. 자, 발데스 빠지고 에브라 일단 막는 다음에 그 다음에 자리 정리할게요. 아, 룬이 어디 있어? 자, 됐다. 이천수. 자, 문이. 자, 에브라.
최진철, 최성용. 자, 요렇게 하면 딱 되겠죠? 자, 요렇게 하면, 오늘 제가, 새로 만든 포메이션. 자, 이천수 공격체력 높음, 루니 높음. 자, 알론소는 높일 수가 없고. 자, 에브라 높높, 알론소 보통, 루이스 보통, 최성용 보통. 요렇게 하면 이제, 딱 되겠네요. 자, 오버롤은 91, 89, 89, 87, 91, 87, 89. 드롭바는 뭐 LS, 뭐 스트라이커 여러분 마음대로 놔도 돼요. 저는 그냥 LS에 놔요.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자, 여리엄 전술로 예쁘게 잘 해놨네. 고마워요. 땡큐. 자, 저는 키커 변경을 할 거니까, 이천수가 제일 잘 차네. 루니로 일단 세팅해놓고. 자. 어제 저 EP 박스 까서 나름 조금 괜찮았어요. 나쁘지 않았어. 한 8천, 9천 벌었나요? 얼마 벌었는지 모르겠네. 경험치 없어. 한 개 있네요. 이런 씨. 경험치 없어? 아, 경험치가 없구나. 어쩔 수 없지 뭐. 자, 없으면 없는 대로. 자, 없으면 없는 대로. 드롭바 몰빵으로 한번 가볼게요. 전수권 있어? 전수권? 그런 것도 없어. 자, 그런 거 없고요. 그런 거 안 키운다. 자, 그런 거 없고요. 마일리지 없나? 마일리지? 마일리지... 아, 마일리지도 다 썼네. 탈탈 털었네. 자, 오케이 오케이. 잘했어 잘했어. 자, 자, XYBA, LTLB, YXRBA, LB... 맞겠지 뭐. 카메라 설정... 여리형 세팅으로 다 해놨대. 자, 그 다음에 잘 해놨네. 세팅 완벽한데? 자동화 설정. 뭐 완벽하게 잘 해놨네. 여기 내가 팀 짰던 거 아니야, 이거? 자,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테스트. 자. 자, 됐다, 됐다. 자, 세팅 잘 돼 있네. 자, 그러면 출정식 한번 할게요. 자, 늦게 오신 분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업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 업 한번 부탁드리고. 날 믿어. 애들 컨디션 좋고. 역시 믿을 건 드롭바밖에 없죠. 아니, 지금 서 있어요. 고깃집 같은 게 아니라 책상이 세웠다가 내렸다가 할 수 있는 그런 책상이에요.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경기 시작됐습니다. 마음껏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배성재입니다. 오늘 이걸 뺏기네. 대박 신우 해설위원. 뭐야? 송현입니다. 세팅 잘못했잖아. 아, 나 믿었는데. 세거나 신우이나 어떻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정 잘못했네. 아, 내가 세팅할 걸. 자, 세팅 잘못됐고요. 자, 수비 선수 전환이 잘못됐네. 아, 나 진짜. 수비선수 이거 누르면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어. 그냥 할게요. 뭐 어쩔 수 없지. 이런 상황에서 제 몫을 해야 됩니다. 아, 나도 모르게 자꾸 저걸 눌러야 되네. 아, 뭐야, PK야? 야, 이게 왜 PK야? 아, 나 진짜. 나이스. 아이, 기가 막히네요, 네. 아, 플레이 그대로 살리고 가는데요. 어드밴티지 적용. 자, 파울 상황 같았는데 주심이 어드밴티지를 줄까 하다가 프리킥을 선언하는군요. 아, 또 선수가 안 바뀌어. 아, 나 미치겠다. 선수 안 바뀌어. 굉장히 힘든 경기가 될 것 씨. 또 안 바뀌어. 아. 주인분 이거 나가다 다시 해도 돼요? 선수가 안 바뀌니까 게임이 안 된다. 아, 못 타이먹겠다 수비를.
막을 수가 없어. 아. 샤비 알론소. 월드베스트 트루파. 공 뺏기면서 공수가 전환. 아, 다시 할게 이거. 이게 안 바뀌니까 뭐 어떻게 이거 수비를 어떻게 해. 바뀌질 않잖아. 맞습니다. 바로 옆에 있군요. 샤비 알론소. 자, 경기를 그대로 끌고 간 결정적 찬스입니다. 아. 아 나갔다 왔어? 이거 패드 세팅 잘못됐어. 지금 패드 세팅 잘못했어요. 주인분 사사님. 그래서 이제 나갔다 들어올게. 수비가 아예 안 된다. 수비가. 자 오케이. 자 나갔다 들어올게요. 어. 공 좀 돌아. 쳐줄게. 올라갔어요. 지금은 일단 뭐 정확한 판정이라 봐야 되겠죠. 네. 계속 자, 월배 하자. 이피박스 비슷한 것 같은데 뭐 초대박을 노리면 월배. 저는 이피박스 다섯 개 했는데 나쁘지 않았어요. 아 경기를 포기합니다. 자 일단 나갔다가 다시 할게요. 자 주인분이 키 세팅을 제대로 해놨다 그랬는데 키 세팅을 잘못했어. 그래서 선수 저게 안 돼요. 자, 한라보니, 최군대리, 자, 감사합니다. 최군대리 뭐 대박 떴어요? 자. 자, 초기화 시킨 다음에, 자, X, Y, B, A, L, T, L, B, Y, X, R, B, A, L, T, 됐어, 됐어. 최군 대리가 지금 한 9만원 해요. 9월 말까지. 자 좋았어. 김동렬님 잘 쓰고 있어요? 다행입니다. 스쿼드 제가 쓴 거에서 순경 좀 올랐나요? 자 됐어. 자 그럼 들어갈게요. 아 원래 두 장 먹었어 한라봉님. 와 축하드립니다. 최군 대리 좋죠? 자 축하드리고요. 아 승급 매치였어? 자 이분 승급 매치였네. 자 승급 매치인지 몰랐는데 좀 미안한데. 자 이번에도 사전 접수 했어요. 감사합니다. 최군 대리가 이득이긴 해요 솔직히. 원래 두 장 저도 원래 두 장 먹을 수 있었는데 실수해서 못 먹었어. 자 그 원래 조각 세 개지. 원래 푸툴이랑 저기 조각까지 합치면 3개잖아요. 계약서까지. 계약서 한 장이랑, 그 다음에, 원래 그, 저기 뭐야, 7월 이벤트 조각인가? 그것까지 합치면 3장 먹은 거잖아, 원래. 그쵸? 이분 팀같이 6억. 방제 그대로 6억 스쿼드에요. 자, 여리 형이 짜준 스쿼드로 아마시에서 동장비 왔대. 축하드리고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팬. 월클럼 가면 되겠네. 자, 오늘 날씨가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렇습니다. 일단 축구 경기는 근데 뭐, 저기 뭐 추석 버닝 이벤트가 있어 가지고 그게 또 어떻게 될지 몰라. 경기가 진행되는데 일단 선수들이 그래도 이제 플레이할 때는 조금 영향을 미칠 거예요. 아무래도 미끄러우니까 이 부분 잘 고려해서 플레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뭐야 이거? 씨. 슛. 맞고 있는데요. 맨투맨 열렸는데요. 월드백 루니. 나이스 루니. 자 이번에 CD쇼. 자 신보선이 카톡으로 하시고. 오늘 경기 첫 골이 나옵니다. 1-0입니다. 루니 참여도가 좋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딱 깊숙이 잘 들어가 있지. 애들 달리기가 너무 느리다. 축구공은 둥글고 축구에는 변수가 많이 있지만 일단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경기를 치게 된다면 이 팀이 유리하다고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OT에서의 이 맨유의 힘은 정말 대단하죠. 선수들의 어떤 자신감도 있고 팬들의 기대도 있습니다. 좋은 시도. 2002 전설 이천수. 자 가자. 소유하고 그대로 끌고 갑니다. 적극적으로 받쳐주고 있는데요. 멋진 게임! 아, 전호의 기회!
아, 자, 이거 아까웠다. 지금 스태미너가 없어. 자, 나이스 컷. 다시 한번. 아니야, 키보드도 돼. 자, 키보드도 되고요. 아, 똥 패스. 이거 어디다 패스하는 거야? 이해할 수가 없네. 자, 상대편도 드롭바네. 멋진 슛이 나옵니다. 자, 좋았어. 자, 좋았습니다만 키퍼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자, 혼자서 무리할 필요가 없죠. 리턴 패스. 공을 갖고 있다가 뺏겼습니다. 야, 드롭바가 연계가 원래 좋은 앤데. 동료들이 함께 쇄도하면서 수비 공간 헤집습니다. 자, 멋진 태클을 공 다시 뺏어옵니다. 자, 애들이 너무 몸이 약하다. 입이 유상처. 빠집니다. 날카로운 슈팅. 자, 자, 오, 아까 이거 10만원 현질에서 6억 벌었나봐. 이분은 5만원이면 뭐 한 3억 벌라나요? 마스켄 김태형, 샤비 알론소, 골드레스 루니. 공 가진 선수와 함께 쇄도합니다. 아, 겁나 안 잡혀지네. 기회입니다. 그냥 경험치만 있었어도 아, 확 달라질 텐데. 쉽지가 않군요. 내 위기의 순간에 수비가 온 힘을 다해서 공격. 전반전 끝납니다. 이제 쉬는 시간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할라봉님 감사합니다. 자, 유튜브에 여리형 방송 재밌는 거 많아서 좋네요. 땡큐. 경기 초반에 골이 터졌지만 이후로는 좀 잠잠했습니다. 뭐 보셨지? 네, 일단 선수들도 뭐 해결해야 될 건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게 좀 분위기 걸렸어. 자, 드롭바 좋죠. 드롭바 역시 드롭바 맞네. 먹인 보람이 있어. 자, 민첩이 제일 빠르지. 근데 뭐 최근들이 또 미성년자 안 되고 좋은 게 있으니까 그렇죠. 도와주는 선수가 있어야 될 텐데요. 네, 뭔가 만들어 줄 것 같은데요. 멋진 경기. 아, 이 이천수가 찬스가 많이 나는데 아, 민첩이 너무 딸려서 자꾸 뺏기네. 한번 제껴줘야 되는데. 유비 유상철. 패스형 기회입니다. 멋진 기술로 공 따냅니다. 아, 김태형은 스위퍼인데 뭐 이렇게 많이 올라오냐? 아, 잘 막았다, 잘 막았어. 자, 에브라 한번 써야죠, 에브라. 아, 이럴 때를 위해 우리 에브라를 준비했지. 나이스! 자, 이거 한 방을 위해서 에브라를 우리가 쓴 거죠. 자, 여리누나님 어서 오시고. 골키퍼가 손 쓸 수가 없었습니다. 아, 이 못 막죠, 못 막아요. 저 정도의 어떤 코너로 들어가게 되면은 키퍼는요 손을 못 써요. 3대 0입니다. 골이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좋은 기회. 걸렸다. 아, 자, 이번에 GD였는데 안타깝네요. 공 흐르면서 소유권 넘겨줍니다. 월드베스트 알론소. 월드베스트 드롭바. 월드베스트 실바. 잘 맞았는데요. 어, 여리누나 아니죠. 뭘 잊어 그새. 월드베스트 토레스. 그동안 어디 갔었어? 안 오고. 토레스. 월드베스트 카카. 야, 위험했다. 어, 위험했죠. 상대편 드롭바. 어, 센데. 킥이 좋은 애로 차야지. 마르셀루, 엄치나 카카. 공 뺏기면서 공. 자, 루이스 좋았고. 드록신 드록파. 두 선수 계속 주고 받습니다. 이상철. 야, 공격 침투입니다. 1대1. 아, 네, 멋진 파울, 파울, 파울. 야, 이거 완전 파울인데 심판 제정신이 아닌데?
자, 이거 6억스케, 6억스케고요. 공수 못하면 뭐 스쿼드는 뭐 비쌀수록 좋죠, 비쌀수록. 뭐 잘하든 못하든 뭐 스쿼드야 비쌀수록 좋은 거는 뭐 똑같지. 아, 뭐야 이거. 자, 이번에도 CD슛. 먹방은 매일 저녁 시간. 매일 저녁 7시쯤에, 7시에서, 6시에서 7시 사이 먹방하고요. 뭐야, 나갔네. 이거 한 번 더 해야 되나? 주인분, 만약에 다음 판에 승급전 한 판 더 있으면 생일 선물로, 승급까지 한번 해볼게요. 승급 못하면 어쩔 수 없고. 종료 휘슬과 함께 경기 끝납니다. 자, 드록바 세 골. 자, 드록바 헤트트릭. 자, 드록바 헤트트릭. 드록바 헤트트릭 했잖아, 지금. 좋아요. 자, 드록바 오카 샀어. 아, 자, 승급했네. 자,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자, 주인분 팀 잘 쓰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6억 스페셜 스쿼드 한번 짜봤습니다. 자, 드록바, 스트라이커, 유상철. 지금 경험치가 얘네들 지금 드록바 말고는 1랩이었어. 빵랩이었어. 1랩도 아니라 빵랩. 자, 근데도 생각보다 괜찮았죠? 오케이. 자, 주인분 팀 잘 쓰시고. 맞아요. 저 돈이 한 60억 있었는데 드록바 은카 샀어요. 여리 누나 봤구나. 자, 맞고요. 잠깐만. 이거 저기 좀 해야겠다. 잠깐만. 지금 이거를 저장을 해놔야겠어. 저장을 해놔서 이거를 그대로 써야지. 자, 여기는 스위퍼, 그 다음에 여기는 GK. 자, 아이씨. 자, 됐지? 자, 요렇게 해서 자, 완성. 이피팩은 현질했을 때 뭐 사느냐, 카드 사느냐, 이피 사느냐, 그게 이피팩이고. 경례 세레머니 커맨드 저도 몰라요. 저는 커맨드 하나도 몰라. 아, 맞다. 지금 뭐 하나 소개할 거 있어. 자, 뭐 하나 소개 하나 해드릴 거 있어요. 저기 누구야? 홍초님이 글 하나 올리셨다는데, 자, 홍초님의 글 한번 확인할게요. 방송국 자유 게시판, 방송국 자유 게시판에. 자, 9월 1일 보상 마일리지. 자, 황금 같은 척경이시는데 불편해. 아, 퍼온 거구나. 오케이. 자, 9월 1일, 점검 후 처음 접속한, 감독의 보관함에, 1000만 EP, 6000 마일리지. 모든 수수료 10% 할인 쿠폰. 그 다음에 6월 마일리지는 사용하지 않고 9월 초에 이거 못 봤는데 6월 마일리지는 자 8월 마일리지는 자 9월 달에 초기화 되도록 유지한대. 뭐야 이거 무슨 뜻이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네. 이거 마일리지가 뭐 2월 된다는 거야? 9월 사용하지 않습니다. 맞네. 9월에 초기 대적 유지. 이거 마일리지 없어진다는 얘기잖아, 이거. 그 얘기 아닌가요? 모르겠어. 게임 안에서는 2월 안 된다고? 그럼 8월 거 안 쓰면 없어지잖아, 그쵸? 자, 여린이 추천 고맙고요. 자, 월베달도 8칸은 인증샷 주세요. 구라 같은데. 자, 구라는 사절하고. 전화 왔었나? 아니구나. 자, 9월 1일 날은 추석 패키지는 당연히 나오겠죠. 자, 넥슨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패키지 내놓을 수밖에 없을 거고. 자, 월배 한 장, 이피박스 다섯 개. 자, 그러면, 월배 하나, 이피박스 다섯 개 할게요. 아니, 너무 좋은 게 안 뜨는데, 이거. 야, 이거 너무 약한데. 한번 갔다 오자. 자, 한번 갔다 올게요.
자, 월배는 원래 안 봤는데, 이분은 오래된 시청자라 한번 갔다, 특별히 갔다 올게요. 자, 카카오님 거. 스케팅 방금 짰어. 스케팅 방금 짰고요. 자, 월배. 그 다음에, 강화까지. 어? EA Sports. It's in the game. 소리 나면 안 돼. 소리 나면 안 돼.